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안타까웠어요. 떨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 못했어요. 정말 정말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팬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정말 떨어지려 생각을 하는데 못임시 떨어졌을 거 아니. 이별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저랬던 우리 사랑이. 음악에 치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에너지가 딸렸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그 리디 정도까지 예상하셨어요? 결승에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아, 결승까지는 갈 줄 알았다. 결승까지는 이제 올라오시려 생각했는데 아예 처음 오디션 봤을 때부터 저는 아예 참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여기까지 1라운드만 해도 정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한 대로만 하면 그냥 떨어지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하자 하고 한 3라운드까지는 갔어요. 예. 근데 이제 3라운드 지나고 난 뒤에는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노래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수가 그때부터 나오고 이제 노래 연습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 진짜 제가 진짜 우승 후보였어요, 그죠? 제가 이건 옆에서 우승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준결승 날은 진짜 안절부절 못했어요.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무대 하기 전에 준혜 우리 편하게 연습한 대로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평소처럼 아, 네 올라갈 수 있다, 네 잘한다 똑같이 해줬으면 되는데 야, 네 결승에서 나랑 결승에서 볼 수 있다고 그 결승 소리 때문에 거기 너무 또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준혜 혼돈을 했는데 그게 나 아 미안 형도 씨가 떨어뜨린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쟁자 한 명을 제거했습니다. 아 여기가 특전사네. 네. 네. 호화는 생겼네. 호 별명. 작전 나상도. 길게 보고 작전을 펼쳤습니다.